46.7이 조금 안 나오네요. 산란 임박이 가지고. 이거 이거. 얼음수위 보기 위해서 일단 수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꽤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얕은 데부터 물이 쫓고 있는 데부터 아주 앤바닥까지 돌아왔습니다. 낚시하수 일동도 물이 찰지 안 찰지 모르겠지만 작업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전히 다 끄집어 내서 뚫쳐야 돼요. 안 나오네? 오우, 사이즈가 적기는요. 오우, 뭐 허리끝 넘네, 무조건. 이틀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틀 전에 와가지고 제가 이쪽을 포인트를 작업해 놓고 비가 오는 상황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사전에 들어가서 일단 찌 세울 곳들은 작업을 일일이 다 하고 지금 만수가 되진 않았지만 만수가 되면 뒤로 물러나서 할 생각으로 앞쪽으로도 작업을 해놨었는데 아직 만수는 되지 않았고 1.2m 정도 배수가 된 상황에서 좀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 낚시를 해봤는데 어제는 잉어들이 너무 들어와서 산란한 밤에 붕어 입질은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위가 안정되고 잉어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마 대형급 붕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대형지 상류에서 오름지를 준비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늦게 시작해도 지금부터 입질 받으면 그래도 대형급 한두 마리 입질 받으면 좋은데 이틀 전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계곡지 상류권에 자리 잡은 꾼 오름 수위로 인해 대물 붕어를 만날 것 같은 설렘과 더불어 밤시간 멋진 찌올림을 상상하며 대편성을 이어나간다. 이곳은 고리 두 개가 있는데 제 방에서 봤을 때 좌측 고리입니다. 우측 고리는 고런 긴데 수초 여건이 없고 일단 수심만 조금 깊습니다. 그래서 좌측 고리는 수초 여건도 있고 수심도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류 쪽에 작업을 하고 수심 완만한 곳을 찾아서 선택해서 지금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또 오름수위는 수심이 급격하게 차이 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올라오는 포인트가 붕어가 타고 끝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또 완만한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오름수위 포인트로는 좋습니다. 오늘은 유입량이 없나 지금 물이 아주 미세하게 차고 있는데 그래도 수위가 안정돼서 물색이 약간 좀 좋아졌습니다. 어제 잉어 산란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딱 중앙 6번대인데 수심이
1m 한 30, 40 나오겠네요. 우측이 보면은 거의 1m, 좌측이 1m 한 50, 60, 많이 나온 70까지 약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심대를 노려놨는데 물이 서서히 오르고 있으면은 얕은 데를 선택하면 좋은데 지금 물이 완전히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물색도 아주 제 상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데와 얕은 데를 다 동시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여기 앞쪽이 떼짱이 있었고 가운데가 약간 비어 있었고 그 너머가 지금 떼짱이 파랗게 쭉 일자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떼짱을 넘겨서 마름하고 경계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은 지금 물이 약간 맑아서 긴 대로 다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곡지 터 안 센 데가 있을까요? 거의 다 터 센데 그래도 오름수위의 장점은 그래도 가장 입질 벗기 쉬운 때죠. 어쩌면 산란기 때보다는 더 입질 확률이 더 높고 사이즈도 좋은 놈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뻘물이었으면은 지렁이도 쓸 생각이었는데 지금 물색이 약간 맑기 때문에 지렁이는 오늘은 거의 안 쓸 겁니다. 오늘은 옥수수, 밤에 혹시 몰아서 글루텐 모르겠습니다. 한두 대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옥수수 입질 받으면 오늘은 옥수수 입질로 가겠습니다. 초저녁에 입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밤낚시 준비를 서두르는 꾼.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며 저녁이 다가옴을 알리고 있다. 선선해지면서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긴 데를 폈습니다. 물색이 연한 쪽은 수심이 뭐 1m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긴 데로 가장 짧은 데가 44대부터 60대까지 거의 짱대 위주로 폈습니다. 지금 수심이 우측이 58대인데 저게 지금 1m 10 이렇게 나오고 좌측 1번이 1m 한 6,70 나옵니다. 하면서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전히 우측이 상류인데 우측은 완전 상류는 지금 수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긴대로 한번 그쪽을 한번 공략해 봤습니다. 앞에 지금 마름이 어제는 물에 잠겨서 마름이 안 보였는데 하루 만에 마름이 금방 커버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마름이 적당한 은신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물속에는 지금 떼짱이 잠겨 있는데 그 떼짱도 은신처 역할을 잘 해주겠죠. 오름수위 때는 지금 산란하기 위해서 2차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붕어들이 때문에 아마 붕어 입질을 받으면 적어도 좋겠지만 아마 빵빵한 알을 가지고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긴데 워낙 길데들을 많이 쳐서 한번 잘 넣으면 괜찮은데 넣지 않으면 좀 여러 번 캐스팅해서 잘 떨어진 데까지 찾아가서 넣어야 됩니다. 미끼가 옥수수이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아침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에 채비 안착을 잘 시켜서 길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입질을 상상하면 짜릿한 찌맛도 기다려진다. 모처럼만의 오름수위이기에 오늘 이곳에서 어떤 붕어가 입질을 해줄지 더욱 기대되는 꾼이다.
날씨가 따가울 정도로 청개구리가 울고 있는 밤입니다. 아, 초등 날씨가 그래도 한두 번 입질이 있을 걸로 보았는데,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입질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 수위가 그래서 많이 올라서, 초등장을 엄청 기대하고 집중했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늦은 새벽이나 또 아침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상해. 지금 물색은 약간 맑기 때문에 또 새벽이나 아침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고기 움직임도 지금 없고. 시끄러운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한 계곡지를 가득 메운다. 초저녁 입질을 기대했지만 물색이 조금 맑아서인지 깊은 밤이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 어제는 잉어인데 오늘은 잉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오, 11번. 더 올려라, 더 올려라. 더 올려봐. 잡아가시. 안 나오냐? 와, 사이즈는 된다. 장보겠냐? 오이씨, 다 나왔고 또. 내가 길어가지고 이파리야. 뭐 안 들어져, 씨. 와, 뭐 봐라 이거. 오, 힘을, 야, 낚시 다 길어가지고, 야. 이게 붕어야, 이게. 와. 와. 지금 새벽 4시쯤 됐습니다. 우측 11반대가 5.4칸입니다. 지금 나이징을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되면서. 와, 힘을 어마어마하게 써버립니다. 이야, 지금 알이 꽉 찼네요. 이게 나오려고 지금 거의 임박하게 알이 밑으로 좀 약간 쏟아졌습니다. 지금 오름수 2차 산란 때문에 지금 붕어들이 들어오는데, 오, 무거워. 46.7이 조금 안 나오네요. 산란 임박해가지고. 우와. 자. 원래 이곳이 새벽 낚시, 아침 낚시가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밤에는 정말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나이징도 없었고, 그다음에 새벽
2시 넘어가면서 지금 나이징이 시작해서 지금 한창 막 나이징하고 고기가 들어온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트고 나면 또 금방 동이 틀 텐데 동트기 전에도 한두 번 더 입질이 들어오면 아마 더 큰 사이즈를 일단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놈은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아래 차가지고 자 가라. 오, 현재 너는 금방 오자 되겠다. 알았어, 알았어, 보내줄게. 어디로 가냐? 여기 도 한 바퀴 도네. 여기 저 가나. 오. 새벽 시간 되니까 고기들이 진짜 움직임이 많네 지금. 오랜 기다림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멋진 대물 붕어와의 만남을 가졌던 꾼. 분명 또 한 번의 대물이 찾아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한다. 이제 예전에는 비가 뭐 보통 2-3일에 뭐 100mm, 200mm 이렇게 내렸는데 최근엔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하룻밤에 100mm, 150mm 한꺼번에 비가 쏟아집니다. 너무 비가 많이 한꺼번에 물이 차기 때문에 얼음수위 보기도 힘든데 항상 비가 그친 뒤에 얼음수위를 보러 가야 됩니다. 만수를 대비해서 만수 자리에서 대를 피고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새벽 타임에 계속 나이징을 계속하고 붕어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날이 밝으면서 조금 조용해졌는데 그래도 아침에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침에 집중해서 기다려야지 찌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걸은 거요? 이거 이거 일봐 일봐. 와, 안 나온다. 와, 다시 차고 들어가는데. 와, 왜 안 나와? 갈 시간 되니까 또 나온다. 한 마리가 나온다. 오, 뭐 항공범이 나오는 것 같아. 와, 자자자자자. 와, 얘는 얘도 빵이 그냥. 야야야야. 지금 시기 나오면 다 이런 거 보네. 어휴, 무서워라, 씨.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바늘 빼줄게, 잠깐만 있어. 어휴, 바늘 먼저 빼야지. 자, 와. 오, 얘는 어제 그보다 최고가 더러운 것 같아. 오, 놀았다. 얘도 알이 그냥 지금 산란 자리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이야, 알을 차가지고 최고가 더 그냥 빵빵하죠 지금. 와, 비닐 봐요. 아주 황금 비닐이죠. 자, 보자.
46.5.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46.5. 야, 거의, 거의 쌍둥이네. 아, 기대하고 저는 오름수위 작업하고 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아, 이 정도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아,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 항상 아, 오름수위를 기대를 하고 가지만 또 그 상황이 안 맞으면 거의 또 꽝 필 때도 많고 마릿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정말 행운이 따라주는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을 시즌 전에는 한 번은 또 오름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또 잘 찾아서 한번 멋진 붕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붕어 방생하면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은 한 마리 또 뭐 한두 마리 한 마리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거만 충분합니다. 자, 와, 자, 예쁘다. 너는 오자 됐어. 다음에 올게. 만나자. 이렇게 보면은 큰 이인 것 같아. 야, 여유 있을 것 같다.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데.